설치가 필요 없는 윈도우 무료 원격 프로그램 사용 방법. 윈도우에서 설치가 필요 없는 내장된 프로그램으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PC에서 검색창 찾기에서 빠른 지원을 검색합니다. 빠른 지원 검색이 되면 열기를 합니다. 단축키로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컨트롤 키와 영문 Q를 동시에 누릅니다. 그럼 빠른 지원 앱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보안 코드 입력란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의 코드를 입력 후 제출을 누릅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은 보안 코드를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 다른 사용자 지원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 지원에서 코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을 합니다. 보안 코드가 발급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발급 코드를 알려줍니다. 코드는 10분간 유효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의 PC입니다. 검색창 찾기에서 빠른 지원을 검색합니다. 단축키로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키와 컨트롤 키와 영문 Q를 동시에 누릅니다. 빠른 지원 앱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보안 코드를 받으면 자신의 PC를 원격 도움을 주는 사람의 코드를 입력합니다. 보안 코드를 입력 후 제출을 누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계정이 없다면 계정을 생성합니다. 동의함을 체크를 하고 동의합니다. 사용하는 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생년월일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메일로 받은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계정을 생성합니다. 다시 자신의 PC에서 원격 도움을 주는 사람의 코드를 입력 후 제출을 누릅니다. 연결 중입니다. 화면 공유를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면 허용을 합니다. 상대방의 PC가 원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어권 요청을 누르면 PC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격 도움을 받는 사용자는 허용을 합니다. 주석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화면 1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채팅 기능을 제공합니다. 모니터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원하는 모니터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이나 일시 중지 기능입니다. 화면을 창에 맞게 실제 크기로 보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 포함된 빠른 지원 앱을 통해서 다른 PC를 원격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없이 다른 PC를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